안녕하세요. 탈북 여군장교 김정아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세계에 있는 다양한 좀 스텔스 기술에 대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런 말이 좀 들어보셨나요? 스텔스. 검은백조? 검은백조. 오, 네. 검은백조. 검은백조 이름만 들어도 북한이, 검은백조 뜨기만 해도 북한이 벌벌 떤다고 들었고, 검은백조는 그 어떤 레이더에도 걸리지 않고 정말로 어디를 다닌지도 모른다고, 추적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 유출이잖아요. 정찰이 어찌 보면 군사 전략에는 가장 생명과 같은 건데, 그런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공포지요. 예, 저거는 핵무기 쏘기 전에 핵무기 준비한다 이거 하늘에서 지켜보는지 지들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스텔스 기에서 탁 떨구게 되면 땅속 수백 미터까지 이제는 폭발을 시키는 그런 미사일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런 무기들 자체가 북한에게는 핵무기가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는, 어찌 보면 핵무기 지들이 실제 쓰지는 못하고 정치적 무기지만, 그런 정치적 무기에 북한 주민들 수천만을 지금 죽이면서까지 저들이 만들었는데 그걸 쓰지도 못하고 앉아서 안전자리에서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게 아마 더 공포가 아닐까. 그러니까 핵무기의 무용지물이 국제사회에 인정이 되는 순간 북한에게는 지고 있는 카드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 게임 끝인 거지. 시세도우? 네, 시세도우라는 배입니다. 시세도우 이 배는 F-117 전폭기와 비슷한 다이아몬드 커링 외관을 갖고 있다? 아, 외관에다 다이아몬드를 실제 심은 거예요? 아, 저 다이아몬드 보시면 이렇게 깎여있죠? 그 모형으로 되어 있다? 네. 아, 특이한 외관으로 007 영화에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고, 아, 소음을 줄여 잠수함의 초음파 탐지기에 잡히지 않는다. 야, 이 소음이 없는 건 진짜 무서워요. 왜냐면 난 잠복근무를 써봤기 때문에 소음으로 다 이렇게 가려내는데 소음이 없다 하면 진짜 그건 공포거든요. 군에서는 소음이 없는 게 진짜 공포예요. 군사 기술에서도 이건 엄청난 차이를 줘요. 소음이라는 거는 접근 자체가 접근하는 줄 모르잖아요. 저기 접근하는 걸. 가운데 뚫려있어 배가 지나간 흔적이 덜 남고, 오마이갓. 오, 이건 엄청난 건데? 배가 지나간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거는 윤곽으로도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소음은 청각으로 안 보이지만 배가 지나간 자리라도, 바다에서 배가 지나간 자리가 안 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파도가 있기 때문에. 또 A장형 프레임 안쪽에서 배기 가스가 방출돼 열 적외선 홈! 와, 열 적외선도 피한다는 소리네? 이야, 이게 엄청나구나. 근데 이게 1994년에 일반에 공개됐다고? 북한은 이거라도 좀 달라고 애걸 하고 싶겠다. 아, 정훈이 이거 알아야 되는데. 장난 아니죠, 근데. 실제 외관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 색깔 자체가 이러니까 이게 외관으로도 안 보이겠네. 저거 무슨 먼 데서 잘못 보게 되면 무슨 섬이 떠 있는 줄 알겠네. 그렇죠. 와. 와. 스텔스 배, 줌 와이트, 최대 고속 30노트 이상, 승종 140명? 우와, 14,500급 톤 스텔스 순양함이고 총 3척을 보유했다. 와, 너무 예쁘다 야. 함선의 생존력을 올리기 위해 스텔스로 제작됐고 레이더의 어선 크기로 잡힌? 와, 어선 크기로 잡힌다고? 레이더에 걸리지 않기 위해 평소 포신을 숨기고, 오마이갓, 포신을 숨기면 어선인 거지. 레일건으로 교체해. 레일건이 뭐지? 레일건이라고 이제 신신인데요. 이 자석기 있죠? 자석이 반자동으로 확 밀려나잖아요. 이런 걸 무기로 개발해서 레일건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마이갓. 야, 이 조용한 게. 전기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조용하고 1000개의 목표물 동시에 탐지 가능한 레이더와 미사일을 보유했다. 가격 5조 원이야! 와, 대박이다! B2 폭격기 2조 원인데. 와, 그거 몇 배예요? 두 배, 2.5배네? 오 마이 갓. 와, 근데 이 큰 배가 가는데 이 옆에 파도 물결 봐요. 야, 보트가 지나가는 정도의 물결밖에 안 나. 야, 이래서 이게 미국 그 액션 영화를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문제는 내가 액션 영화를 좋아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걸 같이 봐. 근데 우리 남편은 기독교인이야. 집에서 이것들은 맨날 싸우고 쏘고 때리고 취급받는 것만 봐. 이랬더니 우리 민혜이가 그걸 보면, 민혜이가 내 때문에, 우리 9살 아들이 내 때문에 그래서 같이 액션 영화를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나하고 둘이 보는 영화 취향이 같아. 근데 아빠는 완전히 취향이 달라. 그걸 못 되면 아빠는 성경책 들고 에이 이러고 자음방에 가서 문을 닫고 자기는 성경책만 봐요. 바다라는 게 시야에서 보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싼 안경으로도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쌓아 올리기 전에는 이게 정말로 대형 군함이라는 걸 포착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네. 와, 좀 특징 있지 않습니까? 약간 보시면서 뭔가 일반 배랑 다른 게 보이세요? 외관이세요? 외관에서? 네. 너무 많이 물에 잠겼다는 거? 일반 배는 창문도 많고 난간도 많고. 맞아. 달려있잖아요. 근데 겉이 아무것도 없네. 그렇죠. 근데 그 구멍들이 이제 일단 공격을 해야 된다 할 땐 요 구멍들로 이제 포신들이 나오나? 네, 거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창문이 하나도 없고? 네. 창문이 없으면 이 안에 순한 공기는? 안에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미국하고 북한은 중국하고 북한은 그런 배도 없잖아요. 중국 뒤에 아무리 뭐 무슨 군사력 3위까지 올라왔다 해도 지금 미국이 공개한 이 정도의 무기가 지금 없잖아요. 없는 무기가 더 많을걸? 헬기. 아파치. 정말 이걸 주겠습니다. 예, 스텔스 헬기. 코마치구나. 이건 아파치가 아니고. 아, 미 육군에 의해서 개발되었으나 취소된 차세대 정찰 공격 헬기이다.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부족과 더불어 코마치 헬기가 워낙 초고 스펙이다 보니 한 대의 정가가 1천억 원? 1천억 원? 높은 간격으로 인해 결국 지체되었다. 아파치가 350억이네. 아, 대공 유도 미사일 레이더의 실제 크기. 우와, 663분의 1로 잡히기 때문에 격추 불가능? 대박이구나. 내부에 무장 창을 이용해 얇게 저장된 다른 헬기에 비해 3분의 1 소음이 없네요. 와, 소음 없는 무기를 꽤 많이 만드네, 미국이. 우수한 방탄 능력으로 인해 대공 기관포를 견딜 수 있으며 폭풍 속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다.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코만치 헬기에서 습두간 기술을 응용한 헬기가 투입이 됐다. 아, 이 헬기가 직접 투입한 건 아니고. 네. 야, 헬기가 소음이 없으면 이건 진짜 게임 끝인 건데. 와, 소음이 없는 거는 진짜 군사 작전에서 대응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군사 작전이라는 훈련을 할 때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소음 없이 적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군사작전, 군사훈련,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군사력을 이기는데, 아군과 적군이 싸울 때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정찰기술의 하나인데 소음이 없는 거는 진짜 이거는 높은 기술 아니면 만들기 힘들어요. 제가 이거 조사하면 좀 신기했던 건 격추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왜냐면 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이 대공으로 싸우는 조그만 총알도 가끔 격추가 된다고 들었었는데. 그니까 이건 그걸 다 견뎌. 방탄을 했기 때문에 격추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쵸. 왜냐면 방탄을 안 하게 되면 연료통이나 뭐 다른데 총탄이 많이 맞을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완전 헬기 전체가 지금 방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격추가 불가능하다는 게 그 의미겠죠? 네. 정말 이게 아이언맨 영화에서 얘가 나오죠? 이때 나왔구나. 정말로 이걸 진짜 김정은이 봐야 되는데 김정은이 이거 알까나 모르겠네. 알면 아마 머리 아플걸요? 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팀플 채널과 탈북 요군 장교 김정아 채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탈북 요군 장교 김정아였습니다. 충성!